지금 여기 음식물 태비기에 저 우리 주민께서 음식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보탄을 누르면 이렇게 닫히고. 아, 이게 얼마 동안 모은 음식물이에요? 우리는요, 이 쓰레기가. 예. 이거 한 집에 여섯 가구 한 줄에 살아요. 그러면은 두 가구를 매출해서 먹는 해 먹는 것도 모르 놔두고 네 가구가 축제하고 가다 채워 미리 가다 우리 한 세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한 채 없어요. 자꾸 갖다 놓으니 또 와고 또 오고. 아, 비닐도 안 하고 전부 이거 여기다 갖다 놓으니 이걸로 이 통으로 집에 갖다 놓을 때는 비닐을 갖다 놔요. 그럼 내가 여덟 번 가지고 그 비닐을 갖다가 이제 여덟 통에다가 갖고 그 비닐을 내가 또 치워 주고 이게 몇 천 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5천 원짜리 내가 드렸고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한 개 라인 있잖아요. 네. 그 라인에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다 받아가지고 매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 두 번, 세 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분이 이 라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질의 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뼈다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걸러가지고 그 저거 처리비 따로 안 내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낼 텐데 여기다 넣으면 이제 무료 여기는 안 내지. 저거는 내야 되잖아요. 저거는 내고 여기는 안 내는 거야. 내가 거기에 버리지 말고 우리 여기 갖다 버리자. 여기는 안 내시니까 저거. 네, 그럼요. 괜히 10원대에서 더 주지 말고 여기 갖다 버릴 테니 우리 집 안 여기는 현돈만 버린다며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더 확대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 통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텃밭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참여하겠다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닐 넣으면 이제 비닐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아예 통을 해고 거기에 물 빠짐이 돼 있게끔. 아하. 그래서 물도 빼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이게 중요해.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이제 EM. EM 만드는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네. EM이 발효가 되면 냄새도 안 나잖아요. 아하. 그렇게 하고 또 여기다 발효가 또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 이제 거기에 짜여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완성 퇴비가 있는데 네. 이 퇴비가 상당히 냄새가 구수해요. 근데 네. 입자도 상당히 고와요. 네. 입자도. 네. 이게 일반 음식물보다 입자도 고운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완전히 완숙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완숙이 됐다고 여기 수분이 거의 없네요. 기계상으로는 완숙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부족을 시켜야 되겠죠. 아하. 그래서 금방 쓰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몇 개월 좀 놔뒀다가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좀 많이 모아서 올해 이제 김장 채소를 다 수확한 다음에 밑거름으로 완전히 좀 깊이 가리 해가지고 집어 넣고 한 계절을 집어 넣으면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밑거름으로 쓰신다. 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윗거름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독해가지고 양이 막 그냥 막 집어넣거든. 이게 영양 덩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식물이. 네, 네. 어허. 이게 지금 또 음식물을 또 넣으시거든요. 네. 아, 이거는 여기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네요. 네, 어허.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퇴비가 돼서. 텃밭에 거름이 되는 거고 빗물은 다시 집수를 해서 텃밭 용수로 쓰는 거고. 그렇죠. 아하, 이게 이러한 완전한 이 자원 순환형 생태 텃밭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제 컨셉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이제 꿈이 이제 빗물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만들고 이걸 이제 커뮤니티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일체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된 거죠. 알겠습니다. 참 이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우리 대표 지평 이은수 선생은 이렇게 도시농업 운동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러한 측면으로 저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참 이채로운 모습이지만 상당히 정겸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커뮤니티 가든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